434쪽 단활입니다. 단활 두는 강유시 교이 난생하며함 이체로 석회명이람 시교는 위진이옴 난생은 위감이람 동중하니엠 이운뇌 이상으로 언지하면 즉 강유시교야옴 이간지하면 동호험중야람 강유시교하야미능 통청이면 즉 간두니람 고로운 난생이요 우동어험중이위 간둔지의람 대형은 대형정이니라 이렇게 주자는 그렇게 읽는 거고 정자는 대형정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체지덕으로 석회사람 통은 진지비야오 범은 감지하람 자차이하는 석원형이정의 내용분왕분의하니란 뇌이만영일세람 소위 대형이 정자는 뇌우지동이 만영열 음양시교즈 간두나야 미능통창이라감 급기화흡즉 성뇌우하이지간하여 행물대수하니 둔유대형지도야람 소대형은요 부정년이 비정구면 안능출두니리요 인지처둔의 유치대형지도하니 역제부 청구야람 천조 초매엔의 건후코니람 상문에 언천지 생물지의하고 차언시사라 언조는 위시운야라 추는 추란부윤소요 애는 명매불명이람 당차시운하야 소의 건립포조즉 가이제두니니에 수건후자보남 우근근예하야 불황영천이 성인지심계야람 이체지상으로 석회사람 뇌는 진상이요 우는 감상이 천조는 유언천운이라 추는 잠너니요 매는 휘묘야람 음양효인의 우작하야 잠난휘명하여 세코양간하니 천하미정하고 명분비명하니 의인이통치요
희미가 거위 안녕지시야람 불치초고 효의자는 지의 다단하니 고거길야람 상할 운내 두니니 군자이하야 경륜하나니람 감푸른 우이 운운자는 운위우이 미성자연이 미는 성우람 소이비두니니 군자간둔지상하야 경륜천허지서여 이체여둔나니람 경은 미여류는 지비니 비영미야람 감을 불은 수이 언운자는 비통지의람 경류는 치사지산인 경은인지요 유는 디지야람 둔난지세는 군자 유위지시야람 이제 답답한 그런 괴인데 왜 답답하냐면 처음 이제 큰 일을 하나 시작해서 아직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초목이 씨앗을 땅에 뿌려서 싹이 트기 시작할 때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런 거죠. 단활 두는 강류 시간에 말하기를 둔꾀 두는 강류 시교 강과 유가 처음 사귄다. 순음괴인 곤에다가 맨 밑에 양이 하나 생기면서 이게 이제 그 진이 되는 거죠. 그 시교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난생하며 뚫고 나오자니 앞에 물이 딱 버티고 있고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태어나기가 어렵다. 또는 어려움이 생겨나며 이 이체로 석회명이라 두석 그러니까 이 둔괴 자체가 운뇌 둔이니까 수뇌 둔괴라고 하잖아요. 위에는 수 밑에는 뇌 이 두 괴의 두 괴로 둔괴의 이름을 풀어낸 거예요. 시교는 위진이요 진이 진하련해서 양이 밑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본래는 그 순음괴인 곤괴였는데 거기에 음과 양이 만나서 밑에 장자 큰아들을 둔 그런 격이죠. 난생은 풀이하기를 낳기가 어렵다,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감괴를 두고서 하는 말이다. 동호 험중하니 그런데 이 진하련할 때 진괴의 의미는 움직인다는 동의 의미고 그리고 물숫자 이 숫괴는 가운데 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호 험중하니 험한 속에서 움직이니 대형정이니라 주자는 이렇게 풀이한 거죠. 그 옆에 크게 그 곧게 나가는 데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자는 이렇게 하나고 동호 험중하니 대형정은 크게 곧은 데에 형통한 것은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이 운뇌 이상으로 언지하면 구루문자 운과 우레뢰 운뇌의 그 상이죠. 이 상으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즉 시규야오 그렇게 말할 때는 여기 아까 본의에서 말한 강유시교라는 말하고 정전에서 말한 강유시교가 좀 다른데 이 정전에서의 강유시교는
운뇌 두 괴가 운은 유한 거고 뇌는 강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정자는 그런가 하면은 본의에서는 그 강유식이라는 것은 괴 내에서 순음괴인 곤괴와 곤괴에서 진하련인 진괴가 서로 나오게 되는 그거를 말한 거하고 달라요. 언지하면 강유식이와오 진이체로 언지하면 감과 진괴의 그 두체로서 말을 하면 동고 험중야라 험한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풀어낼 수 있다 이거죠. 강유 시기화야 강유가 비로소 사기여서 미는 통창이면 능히 통창하지 못하면 즉 아직 통창하지 못하면 즉 간둔이라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어려울 간자 둔자고 어려운 상황이 나온다. 고로 운 난생이요 그래서 곤란함이 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고 우 동어 험중이 위 간둔지라 또 험중에 움직이는 거죠. 험한 속에서 움직임이 위 간둔지라 어렵고 어려운 그런 의미가 되더라 이거. 대형정은 크게 형이 고든 데에 형통한 것은 아니면 대형정 크게 형통하는 고듬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체지 덕으로 섭 괴사라 이체의 덕이고서 괴사를 푸는 말이다. 동은 진집이야오 동이라는 것은 이게 진 진집이 진이 하는 거고 험은 감지지하라 험이라는 것은 감괴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 자차 이하는 섭 원형 이정의 내용 문왕 본의 아니라 여기 자차 할 때 차자는 둔괴부터요. 둔괴 이하로 둔괴 이하에 대해 그 풀이를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고 하는 사덕으로 풀이한 것이 아니라 문왕이 본래 점을 쳐서 점사로 풀이했던 즉 원형은 원자는 으뜸원이라고 않고 큰대자로 하고 크게 형통하다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원형을 그 다음에 이 정도 고든 것이 이룩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라고 얘기죠. 그렇게 풀이를 한다. 뇌우지동이 만령일세라. 정자는 여기 정자가 한 거를 쭉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단사를 연결해 보시면 정자는 단활 아니 두는 강유식인하며 동호 험중하니 대형정은 크게 고든대에 형통하는 것은 뇌우지동이 뇌우의 움직임이 만령일세라.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고 주자는 그렇게 풀이한 게 아니라 다말 두는 강유 시교이 난생하며 동호 험중하니 대형정이니라 크게 굳은데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딱 띄고 그리고 뇌우지동이 만명하여 이렇게 연결했어요. 뇌우의 움직임이 비의 움직임이 가득 천지재간에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정전은 크게 형통하는 이유가 바로 뇌우의 움직임이 천지재간에 꽉 찼기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서고 그거에 대한 정전 풀이에요. 크게 형통하면서 굳다 라고 말하는 것은 뇌우지동이 우레와 비의 움직임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음양식요 즉 간둔하야 음과 양이 비로소 사귀게 되면 어렵고 어려워서 미는 통창이라가 능히 통창하지 못하다가 성우레하야 만영어 천지지간하야 생물내수하니 둔유대형지도야라. 처음에는 음과 양이 비쳐
처음 만나서 사귈 때는 어렵고 흥이 확 트이지 못하다가 서로 음량이 딱 맞아가지고 화합하고 흡흡하게 되게 되면 화합 자체가 화합한다는 말이죠. 하는 데에 이르게 되면 우레와 피를 만들어서 천지 사이에 꽉 채워져서 생물 내성이 물건을 만드는 데에 곧 이루어진 만드는 게 다 완성이 되니 둔유 대형지도야라 둔괴에 크게 형통하는 도리가 있게 되더라. 소위 능대형. 그런데 능히 크게 형통하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유부정량이 저 구들정자 곧게 나가는 대로 말미암는 데에 있으니 비정구면 곧게 나가고 굳게 나가지 못한다면 안능 출둔이리요. 그 둔난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인지처둔의 유치 대형지도 아니 사람들이 이 둔난하고 어려운 때를 처했을 때에 대형 크게 형통하는 도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역제부정고야라. 또한 곧고 굳게 나가는 데에 있을 뿐이다. 곧고 굳게 나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다. 천조 초매엔 의 건우요 이 불령입니다. 하늘이 만들어지고 즉 질서가 정돈되지 않고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는 의 건우요 그 일들을 정리를 딱 해줄 지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불령 편안케 여겨서는 안 된다. 상문의 언, 여기는 정전이죠. 위 문장에 말하기를 천지 생물지 의하고 시사라. 여기에서는 그 시대의 시운과 일을 말했다. 천조라는 것은 시운이에요. 때의 그 운세가, 때의 흐름이 운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때라는 얘기죠. 초는 초란 무 윤서오. 초라는 것은 이 초란 즉 이 풀이 막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사실은 심란하고 어려운 거죠. 초란하여 무 윤서. 차례 윤자고 순서 서자니까 차례도 없고 순서도 없는 그런 혼란한 상태이고 매는 명매 불명이라 어두울 맺자는 어두울 맺자 어둡고 어두워 지 못한 때를 매라고 했다. 당차 시운하야 이러한 시운을 당했을 때는 소 그러니까 마땅히 보조할 사람을 세워준다면 이렇게 할게요. 가히 제둔이니 그 어려운 둔난한 세상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니 아니면 그 어려운 세상을 구제할 수가 있게 되니 자보 스스로 도움을 받지만 우당 우근 근외하여 이제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지후들을 세워서 이 마음 자세에서는 또 마땅히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며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불황 영천이 편안히 처할 다고 여겨야 되는 것이니 성인지 심기하라. 성인께서 깊이 경계를 하신 말씀이다. 이 끝에 437쪽의 첫 번째 줄에처럼 천조 초매에는 의 건후코 이 불령입니다. 제후를 세움이 마땅하고 편안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즉 불령 두 글자가 성인께서 경계를 하신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체지 상으로서 괴사라 이체의 상 형상으로서 괴의 말을 풀이하고 있다.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뇌는 우레 괴자 뇌는 진상이요.
우리 번개 진짜죠? 진상이요. 우는 비웃자 우는 감상이라. 감께 감상해요. 천조라는 말은 주자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유언천운이다. 천운이라고 했다 이거죠. 초는 잠난이요. 초라는 것은 매는 회명이라 어둡고 어두운 것이다. 음양 교이 뇌우 자카야 음과 양이 사귀어서 우레와 비가 만들어져서 잠난 회명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어둡고 어두워서 새코 양간하니 천지 사이에 꽉 채워지니 천하 미정하고 천하가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명분 미명하니 명분이 아직 분명하지 못하니 의립군 이 통치요 군주를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면서도 미가 거위 안녕지시하라. 그 급작스레 안녕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둔계의 주축이고 중심인 게 바로 초구효인데 초구효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둔계 전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줄한 줄을 덧붙인 거예요. 불치 초구효이자는 초구효의 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취의다단하니 의를 취하는 것이 단서가 참 많아. 다방면으로 의의를 취할 수 있으니 고거 길야라. 우선 그 하나만을 드러낼 뿐이다. 상활 운뇌 둔이니 원래는 수뢰 둔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수뢰 둔이라고 안 읽고 운뇌 둔이라고 했단 말이죠. 구름은 자 우뢰래 자 구름과 우뢰가 만나는 것이 바로 둔이니 군자 이하야 경륜 하나니라. 군자가 그 우뢰가 만나서 둔이 되는 그 이치를 이용할 때는 경륜 하나니라. 항상 처음 이렇게 실타래를 늘어놓고 실을 짜서 실로 뭘 다듬듯이 세상을 경륜하더라 해야죠. 감, 불운, 우이, 운, 운자는 감을 비우자 우라고 말하지 않고 구름운자 운이라고 말한 것은 운, 비우이, 미성자야니. 구름은 비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비가 되지 못한 것이니. 미능성우라 능히 비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소이위 둔이니. 그게 바로 둔이 되는 까닭이니. 둔이라는 것은 뭐가 딱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작해서 막 답답한 그런 상태. 군자 관 둔지 상하야 군자가 둔의 상을 보아서 경륜 천하지사하야 천하의 일들을 경륜해서 이제어 둔난이라 둔난한 그런 세상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경은 위요 경이라는 것은 시주를 말하고 유는 집이니 시를 모으는 것이니 위영이야라 세상에 혼잡한 모든 일들을 일단 대강을 세우고 추리면서 일을 다듬어 가는 거죠. 경영하는 걸. 음양시조라는 게이 피울 쪽에 이 마침 번개가 번쩍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다음에 번개가 친 다음에 네.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우리가 치는 게 시조야.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네. 감을 불언 수이 언 운자는 감께 그 감을 물수자 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구름이라 것은 미통지예요. 아직 통하지 못한 의예요. 경륜이란 시사지사니 경륜은 시를 다듬는 일이에요. 시를 다스리는 일이니 경은 인지요. 경이라는 것은 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 유는 이지하라. 윗자는 가지런히 다듬는 거예요. 둔난지세는 어렵고 혼란한 세상에는 군자 유위지셔라. 이게 바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다. 그럼 바로 군자는 그때 크나큰 일을 한 번쯤 해볼 만한 시점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해보라. 그런 말을. 둔남지세엔 인계 항구 저상하야. 이 어렵고 어려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움츠러들어서 불감유의하니 감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부지 정시 군자 겪는 시절이다. 반드시 모름지기 이때가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위기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자신이 군자의 기량을 갖고 있다면 유의지. 그래서 이 둔께도 아무리 어려운 이 둔께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꼭 좀 한번 읽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